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세상에서 가장 쉽고 즐거운 영어 수업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영어로 숫자를 1부터, 네, 1부터 100까지 세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요, 숫자 세는 게, 어, 그 나라 언어를 배울 때 굉장히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영어로, 영어로는요 숫자 세는 법 여러분 대부분 1부터 10까지는 쉽게 세실 거예요. 근데 그 이웃 단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한번 좀 자, 제대로 좀 알아보려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느끼시는 이유는 아마 1부터 10까지는 금방 외웠지만 영어는 조금 11부터 20까지가 좀 불규칙합니다. 네, 그래서 이 11부터 20까지만 집중적으로 배우시면은요. 1부터 100까지 세는 거 굉장히 쉽거든요. 점 있고 한번 천천히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1부터 10까지 정확한 발음으로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1부터 10까지 제가 먼저 세 볼게요. 1 2 3 4 5 6 7 8 9 10. 네. 좋습니다. 이걸 한번 좀 따라해 보려고 하는데요. 세 개씩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두번 하고 여러분이 따라 하시면 될것 같아요. One, two, t 네, 잘 하셨습니다. Four, Four, five, six. Seven, eight, nine, ten. Seven eight, nine, ten. 네. 좋습니다. 그, 아마, 이거는요, 혹시라도 이걸 아직 10까지 못 외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다 보면 숫자는 그냥 낯설기만 합니다. 그래서 자꾸 들으시면서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게 이제 이번 수업의 핵심입니다. 자, 1은요, 그, 1이죠. 근데 우리나라 말은요, 1, 그 다음에 11이 될때 어떻게 되죠? 10과 1이 합쳐져서 11이 됩니다. 예, 너무 쉬워요. 근데 영어는 그렇지가 않아요. 불행하게도요. 예. 영어는요. 11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11이라고 얘기합니다. 11. 그래서 어, 지금까지 있었던 10 1까지의 단어랑 그냥 또 완전 새로운 단어가 새로 태어난 거예요. 외우셔야 될것 같고요. 제가 한번 할 테니까 여러분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1. 11. 네, 좋습니다. 12는요. 또 새로운 놈이 나왔는데요. 12. 12. 이렇게 얘기하고 한번 따라해볼게요. 12. 12. 네. 잘하셨습니다. 그,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그, 시계도요. 1부터 12까지 있죠? 근데 서양에서는 아마 1부터 12까지를 뭔가 한 세트로 봤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어릴 때, 때, 1부터 10까지만, 10까지만 배우는 게 아니라, 배웠을 때 1부터 12까지 배웠었으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숫자 세기가 훨씬 수월했을 것 같아요. 1부터 12까지 외우고 나시면요. 그 다음부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규칙성이 보입니다. 우리가 13일 때는요. 10이랑 3을 합치는 것처럼요. 얘들도요. 영어에서도요. 3가 3이면요. 13은요. 비슷해요. 서그 그다음에 틴이라는 게 붙습니다. 제가 뒤에 빨간색으로 틴이라고 T E E N이라고 썼는데요. 틴 이게 이제 앞으로는 계속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10이랑 비슷한 거고요. 10 그러니까 T E N이 10이죠. 10 사이에 2가 하나 끼기 때문에 10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3은요. 13 14는요. 우리가 4가 f 이기 때문에요. f 예, 쉽습니다. 15는요, 우리가 5가 5죠? 5랑 거의 유사합니다. 15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낯서시겠지만 다시 11부터 한번 제가 이야기해 이야기 볼게요. 11, 12, 13, 14, 15 해서 11부터 15까지 되고요. 11, 12 따라 하셨으니까 13, 14, 15 한번 해 볼게요. 13, 14, 15 13, 14, 15. 네,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는요, 그, 아까 우리가 15까지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해요. 이제 더 많이 쉬워졌습니다. 6은요, 6인데요. 16은요, 16. 7은 7, 17은요, 17. 8은 8, 18은요, 18. 9는요, 9였죠. 그 19는 9틴이 되구요. 네, 16부터 19까지는 그냥 거저 거저 먹은 거죠. 우리가. 네, 거저 먹은 게 되는 거고요 20이 약간 좀 특이합니다. 그 우리나라는요. 10 그다음에 2 0이면요 앞에다가 20 붙이면 되고 30이면 3을 붙이면 30이 되지만 여긴 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2랑 10에 약간 좀 10을 하침 느낌이나는데요 20이라고 합니다. 20. 20 그래서 제가 16부터 20까지 한번 해 볼게요. 16, 17, 18, 19, 20. 네, 이렇게 되고요. 20만 한번 따라해 볼게요. 20. 20. 네. 좋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여기까지 배우시면 그다음에는 이제 아주 쉽습니다. 20부터는요. 우리나라 말이랑 똑 똑같습니다. 21, 22 하는 것처럼요. 20이 뭐죠? 20이죠? 1은 뭐죠? 1이기 때문에 21은요. 21. 22는 22, 23, 24, 25, 26, 27, 28, 29까지 가고요. 그 다음에는요. 30가 됩니다. 이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20까지만 딱 외우시면요. 20 이후에 있는 단어들은 굉장히 규칙성을 가지고 계속하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이 되는 게또 조금의 또 불규칙이 있기 때문에 요것만 한번 외워볼게요. 10은 10, 20은요? 20, 20 30은요? 30, 30 40은요? 40, 40 50은요? 50, 50 50는 50 60은요? 50, 60, 60 70은요 70 80은 80 90은 90 100은요 1 0 0 내지는 1 0 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외울게. 자, 딱 제가 정해 드릴게요. 1 1 0터2 0까지 외우시고요. 그다0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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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까지 외우시면요. 그다음부터는 뭐 예외가 없습니0 제가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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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죠3 3 0 0 3 0 0 0 0고 4, 4는요, 40이기 때문에 44는 어떻게 되죠? 44가 됩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한번 1부터 20까지 먼저 해볼게요. 1, 2, 3, 4, 5, 6, 7, 8, 9, 10. 그 다음은요,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10부터 100까지 각각은요, 두 번째 우리가 외워야 될 거예요.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0부터 20까지, 10, 20, 30, 이런 식으로 외우, 외우시면요. 그 다음에는 예외 없이 잘 이야기 하실 수 있으니까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좀 헷갈리시는 게 있을 거예요. 자, 예를 들면, 13할 때는요, 13이라고 제가 했죠. 네, 13. 그래서 틴이 10을 나타니까 내 13인데요. 30은 어떻게 되냐면요? 3 0가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사실은 1부터 1 1부터 20까지를 다잘 외우셨으면 그 뒤에 틴을 아 틴을요. 티로 바꾸면 예를 들면 13이 30이기 때문에 틴이기 때문에요. 13인데요. 그 틴을 3 0로 바꾸면 30이 됩니다. 14는 어떻죠? 4 틴인데요. 이거를 4t로 바꾸면 40이 됩니다. 그래서 뒤에 틴이 붙느냐, t가 붙느냐에 따라서 이게 13과 30, 예를 들면 15와 50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정말 헷갈리실 수 있어요. 나는 i'm am, I a am 60 years old라고 해서 나는 60살입니다 라고 이야기가 되는데, i'm 1 60. years old 하면요 나는 16살이 요가 되는 거예요. <laughs> 뭐 나이도 그렇지만 돈이나 아니면 뭐 이런 비행기 좌석 이런 거에서는 정말 숫자를 혼동하시면 큰일이 나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모아 봤습니다. 이걸 한번 보시고 따라해 볼게요. 자, 10이랑 20은요. 12 20 13이랑 30은요. 13 30 14랑 40은요. 14 40. 15랑 50은요 15 50 16이랑 60은요 16 60 17이랑 70은요 17 70 18이랑 80은요 18 80 19랑 90은요 19 9 0가 되고요. 이거는 좀꼭좀 좀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꼭 기억하셔서 안 쓰면 자꾸 까먹으니까요. 자꾸 반복해서 동영상 좀 보셨으면 좋겠고. 이게 유튜브에 또 1부터 100까지를 원어민 영어 발음하는 사람이 1 2 3 4 5 6이부터 100까지 세는 영상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시간 나실 때 들으시면 1부터 100까지 세는데 더 자신감 얻으실 거고요. 제가 이거 하면서 예를 들면 30을 30라고도 하고요. 30라고도 했었죠. 이거는 이제 발음하기 좀 나름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30 이렇게 해서 약간 T발음을 더 세게 내주면 알아듣기 좀 좋고요. 외국인들 사실은 영어 원어민들은 30라고 잘 안하고요. 30. 라고 해서 티 발음을 굉장히 많이 죽여서 제가 발음 두개다 해드린 거고요. 그래서 가급적 30, 40, 50, 이렇게 좀티 발음 많이 죽여서 발음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요. 주변 분들한테 예, 카카오톡으로 추천해 주시고요.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자, 구독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